네, 올해 마지막 달로 접어들면서 울산에도 이웃사랑을 실천할 모금 활동이 곳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랑의 온도탑도 어김없이 등장했는데요. 올해 백도는 69억 4천만 원입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올해도 나눔을 상징하는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졌습니다. 명도로 시작한 온도탑은 모금액이 1% 늘 때마다 1도씩 올라갑니다. 올해 울산의 나눔 목표액은 69억 4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9억여 원 늘어났습니다. 울산에서 지난 2003년부터 이어져온 사랑의 온도탑은 2019년을 제외하곤 매년 목표액 100도를 넘겼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웠는데도 기업과 개인 기부가 모두 늘며 가장 많은 모금액을 기록해 나눔 온도가 142도까지 올랐습니다. 소외 계층을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서 참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좀 도와줬었으면 하는 그런 지금 현재 바람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도 본격적인 모금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모금액은 지난해보다 5,800만 원 줄어든 15억 5천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취약계층 위기가정은 여러분들께서 지원을 해주시는 그 재원으로 우리 이웃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곳곳에서 시작된 이웃사랑 나눔 모금은 내년 1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UBC 뉴스 김예은입니다.